청주시가 스마트 관광도시 출범식을 열고 스마트 관광 애플리케이션 청주여기를 처음 선보였습니다.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한 청주 관광의 모든 정보가 단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 담긴 건데요. 여행의 패러다임을 바꿀 새로운 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. 청주 여행을 위한 모든 정보가 한 곳에 담겼습니다. 청주 여행을 기록하다라는 의미를 담은 스마트 관광 애플리케이션 청주여기입니다. AI가 맞춤형 관광 코스를 추천해주고 실시간 교통 정보는 물론 식당과 카페, 숙박업소도 간편한 예약과 결제가 가능합니다. 좀 더 깊이 있는 색다른 여행 정보는 여기 플러스로 접속하면 됩니다. 여행, 일러스트 작가가 직접 체험한 여행 이야기가 한 편의 에세이로 담겼고 콘텐츠 립 코너에서는 세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주제별 여행 정보가 제공됩니다. 특히 여행 사진을 편집해 실제 포토북으로 받아볼 수 있는 디지로그북 기능은 청주만의 특화 콘텐츠입니다. 기록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그 오프라인하고 그 온라인하고 이제 접목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고민을 해서 찾은 게 디지로그 시티 청주 나를 기록하다라는 이제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와 함께 청주시는 공공 와이파이 구축, 관광 안내 키오스크 설치 등 스마트 관광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입니다. 우리 청주의 많은 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새롭게 만들어서 보다 우리 청주가 관광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청주시가 관광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야심차게 출시한 청주여기. 청주 여행의 모든 순간을 함께할 사랑받는 관광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.